얼마나 시원할지.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서 저희 제군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제이제이님 혹시 서몬엑스 리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빠 사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좀 있어서 호구 잡힐까봐요, 이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통 뭐 댓글이 하나 달린다고 리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보내주셨으니까. 서몬엑스를 치자마자 바로 밑에 연관 검색어로 서몬엑스 내돈내산이라는 검색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가 상단에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 진짜로 내돈내산한 서몬엑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세 페이지 상에는 정말 혁신적인 보조 냉방 장치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TV.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서몬엑스.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냉방을 해주는 보조 냉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냉방기 부자야.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는 없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랜덤 박스를 만들어서 저희 제분들한테 판매를. 쓸데없는 게 집에 너무나도 많아. 이게 스타터팩 세트가 제일 싸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143,000원. 비싸요? 거기다가 올데이 싱글 세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서몬엑스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트가 183,000원. 제가 산 게 올데이 싱글 세트인데 여기서 15,000원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구매가는 16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그립이라는 회사의 서몬엑스 듀얼 디그리 상온 쿨링 케어 서몬엑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품인가 보아하니 뭔가 그냥 아이스팩 같이 생긴 거를 목에다 갖다 대는 거 이상으로는 뭔가 없을 것 같은데, 해외 언론사인 FOX TV 그리고 데일리 헤럴드 뉴스에도 나왔나봐요. USA Today 디지털 저널. 와우, 유일한 기술력과 특허로 여러 군데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성적을 여기다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놓아놨는데 킥스타터에서 상위 1.5%. 얼마야 이거?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억 4천만 원 성공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목표의 4355% 달성. 와, 내 주식이 한번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름에서 보이는 듀얼 디그릴 두 개의 온도로 목을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가운데 쪽에는 14도, 양쪽 끝쪽에는 20도를 맞춰서 너무 차갑거나 쨍하면은 이거를 댔다가 아우 차가워 이러고 뗄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온도, 그리고 가운데가 제일 뜨겁기 때문에 가운데를 조금 더 시원하게 하고 여기를 조금 더 서늘하게만 만들어주는 목. 이게 목이 시원해지고 서늘해지는 효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즉각적 컨디션 향상, 집중력 상승, 세포 각성 효과, 근육 스트레스 완화 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목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몸이 차갑게 느낄 거고 부가적으로 오는 그런 가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만족할 만큼 시원하고 서늘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느냐,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게, 아니 얼마나 좋길래 간단한 냉방기기를 십몇만 원에 팔고 있는지. 이렇게 사용자 주의사항과 사용법이 적혀있는 매뉴얼이 하나가 있고요. 넥 서포트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목에다가 벌려서 딱 끼워가지고 차가운 거를 조절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사가지고 라지 사이즈랑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작은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별로 어떤 분이 어떻게 착용하시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고. 자, 그리고 본체입니다. 본체 이렇게 6팩의 주머니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근데 잘못해서 격하게 막 다루거나 깔고 안거나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찔리거나 찢기면은 새어 나올 수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운데 두 개는 14도, 그리고 양쪽 끝에 4팩은 20도로 온도를 낮춰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파우치가 들었는데 파우치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거 디그리브. 제가 산 게 올데이 싱글 세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 갖다가 하루 종일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뭐 이렇게 찜질팩 같은 게 들어있는데 슈퍼차저라고 써있어요. 슈퍼차저, 테슬라도 아니고. 이 슈퍼차저 밑에 보면은 이탈리 디자인,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했고, 저먼 테크놀로지, 독일의 기술력,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복잡하지? 자, 그리고 이게 또 봉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서머 파우치라 그래가지고 IPX 8등급 인증을 받아갖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고 뭐 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 구성
16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할인을 안 할 때는 18만 원이 넘은 거고요. 저렴한 가격이라고, 아니 그냥 비싸요. 써모 패드를 보관 또는 써모 파우치에 넣어서 냉각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왜 있냐, 얘도 안에 젤이 있어갖고 얘도 냉동을 시키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집어넣고, 얘가 만약에 다시 액체가 되면은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 슈퍼차저의 온도를 서머넥스로 옮겨서 다시 얼려서 요렇게 해서 좀 뒀다가 다시 꺼내면은 슈퍼차저에서 얼어있고 요거를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최대 2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개가 올데이 싱글 세트로 들어있는 걸 봐서는 하나를 쓰다가 다 녹아가지고 그럴 때 바꿔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얘가 결국에는 얼어가지고 목을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마트에서 한 2, 3천원이면 살 수 있는 아이스 스카프, 요 두 개를 동시에 얼려놓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지금 오후 3시입니다 돌덩이요, 돌덩이. 요거를 냉동실에다가 꽝꽝 얼려놨어요. 슈퍼차저 요거는 와우, 택배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땡땡하게 얼었습니다. 어우 땡땡해. 일단 얘네는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자 그리고 대망의 본품 써모넥스. 야 이것도 꽝꽝 얼었어요. 보면은 어제는 되게 투명했잖아요, 근데 꽝꽝 얼었어요. 이거 그냥 얼음이에요? 아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뒤쪽에 벨트 같은 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띠가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또 반대쪽에도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넥 서포트를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온도부터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냉동실에서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뭐 14도 20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탐치명 온도계로 가운데 거랑 끝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이 끝에 쪽을 탐치명 온도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냉동실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끝에 부분이 20도가 나온다 그랬는데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9.5도, 이제 9도 밑으로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물론 이 얼어있는 지금 냉매제의 온도는 훨씬 더 낮겠지만 살에 전해지는 온도가 꺼내자마자 했을 때는 한 9도 정도 안팎,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 거는 더 차가울까요? 감싸 보겠습니다. 야 뭐야? 가운데 거가 더 차갑다. 진짜 뭔가 온도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여기 말고 가운데는 어떨까요? 여기다 꼽아놓으면 그럼 온도가 확 올라가나 갑자기? 온도 차이가 진짜로 오 올라가! 뭐야 이거? 진짜 두 개의 그 냉매제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도계들로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봤을 때도 온도가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가운데 블럭 두 개가 조금 더 꽝꽝 얼려있는 것처럼 색이 좀 달라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가. 일단은 서포터 요거 라지 사이즈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꽝꽝 얼어가지고 들어갈래나 모르겠어요. 벌어지지도 않아. 어후. 된다 된다. 자 요렇게 끼우고 얼마나 시원할지. 이야 시원해요. 시원해. 지금 차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꽝꽝 얼어있는 얼음을 손으로 잡을 때 막 아우 막 애릴 정도로 막 시렵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선선하게 딱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살짝 차가운 감이 있긴 한데 요거는 뭐 냉동실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지금 방의 온도가 26도를 넘어갑니다. 이 밖에 있는 에어컨 바람을 그냥 선풍기가 쏴주고 있는 거라 저도 땀이 나서 막 머리가 붓고 막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워요. 더운 상태에서 요걸 착용을 해보니까 진짜로 열이 식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스 스카프 요거 냉동실에다가 얼려온 거, 요거는 지금 비교를 해보려 그래도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이거 찢어질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녹여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이런 편의성 부분만 봐도 얘보다는 요게 훨씬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편하고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죠. 얘는 3,000원짜리고 얘는 10몇만원짜리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요거를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도 좀 궁금해요.
자, 현재 시각 오후 3시 42분. 지금 방 안에서 서문엑스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지 한 10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처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녹았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액체랑 얼음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죠. 만질수록 얼었던 게 작아지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물방울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지금 빨리 녹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은 온도가 19.5도,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일단은요, 20도를 유지해준다는 끝에 쪽 온도는 23도,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아, 온도가 너무 빡빡 올라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대고 사용을 하잖아요. 안에서는 되게 서늘하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축축해갖고 물 한번 싹 뿌린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온도를 획기적으로 식혀줄 정도로 체감상으로는 아직 안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온도를 한번 보면요, 오, 이렇게 하니까 또 20도까지 떨어지긴 해요. 20.6 또 5도, 6도, 요 정도, 20점 몇 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쪽 지금 꽤나 오래 잡고 있는데요, 19도 밑으로는 떨어지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19.8도, 여기서 지금 멈춰 있어요. 중간 것도 20도 정도까지 가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더 떨어지는데 18.9도, 19도, 19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더 안 떨어지고요. 근데 가운데 거가 온도가 훨씬 차가워야 되는 건데 요게 19.7도, 그러니까 이 밑으로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끝쪽은 20도 가까이 나오는 게 맞는데 가운데 쪽이 지금 19도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계속 잡고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잠깐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도 한 10분 정도가 더 지났는데 얼음이 아까에 비해서 꽤나 많이 또 녹았어요. 밖에 워낙 덥긴 하지만 지금 온도가 막 3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써본 걸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각처럼 엄청나게 차갑게 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녹으니까 수건 물에다가 적셔서 얹어 놓는데 그 물이 금방 뜨거워지는데 쿨링이 완전하게 딱 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쓰기에는 되게 괜찮은 느낌을 받았는데 밖에 나와서 지금 땀 흘리면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그래도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시각 3시 57분 8분. 저희 이제 마당에 잔디를 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덥다. 근데 너무 더워. 지금 한 30분 정도 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녹았는데 지금 이거 안에 들어가서 온도를 좀 재보자.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진짜 너무 덥다. 진짜 다 젖었어 지금. 와, 지금 4시 24분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이 제품이 나온 지는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고요. 아까는 파란색으로 보였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 얘네가 27.2도, 27.8도, 가운데 거 27.5도, 28.2도. 자, 그리고 탄치명 온도계도 가운데 이 14도, 14도 얘네 접어가지고 보자고요. 야, 이거 끝났어 이미. 29.7도, 8도 온도 변화 없죠? 자, 그 밑에 거 28.4도, 자, 그리고 이 밑에 28.7도, 9도, 29도. 이 서문엑스 쿨러는요, 이게 하얗게 땡땡 얼어 있잖아요. 그때 효과를 지속을 하는 거고, 녹는 순간부터 안 시원하거든요. 녹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슈퍼차저 주잖아, 슈퍼차저. 요거를 열어서, 자, 지금 요거 안쪽은 이거는 보온이 그래도 꽤나 되네요. 아직도 아파. 이렇게 30몇 도의 무더운 날 밖에 나가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사용을 하면은 솔직히 한 30분 정도만 써도 녹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녹았을 순간부터 시원함은 줄어들고 있어요. 슈퍼차저에다가 요거를 껴가지고요, 요렇게 끼워두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보자고요. 지금 7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민기적 한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되니까 약 10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서문엑스는 다시 얼었을지 봅시다. 보면은 야, 냉각이 됐어. 그래갖고 다시 얼음이 생겼는데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얘네들이 좀 꽝꽝 얼 때까지 더 냅둬야 될 것 같아요. 10분 갔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볼게요. 보면은 얼었어요. 얼었는데
아까처럼 얼음이 뭔가 강도가 센 것도 아니고 이제 젤 형태가 된 거거든요. 아직은 완벽하게 얼지 않았으니까 한 30분 정도는 넣어놔야 다 얼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놓도록 하고 그동안에 제가 냉장실에서 해동을 좀 살짝 해놓은 쿨스카프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아직도 단단해. 아직도 물론 냉장고에 놓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이지만 아직도 얼음이거든요. 0.2도 가운데 쪽으로 가면은 1.1도, 0.5도, 0.2도 엄청 이건 근데 너무 차갑긴 하나. 너무 차갑긴 한데 보통 이게 너무 차갑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거 하나 덧대놓고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요거를 탁 덧대고선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써늘해. 좋아. 이렇게 수건에 감아서 썼을 때 더문엑스 이거 처음에 딱 찼을 때 그 느낌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지속 시간은 거의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3,000원짜리랑 20만원짜리랑.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슈퍼차저 안에다 놓고선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5분 안에 바로 그냥 얼려져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 30분 동안 더워 죽겠는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물론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타러 가기까지 밖에서 덥기 때문에 요거를 착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역사 안에 들어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충전을 시켜 내려서 도착해서 또 회사까지 걸어갈 때 다시 꺼내서 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속 번갈아 쓰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데일리 세트가 두 개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제 한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나 얼었을지 꽤나 많이 얼었는데 요 밑에 부분들은 이 슈퍼차저 잘 닿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이 접혀서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닿아요. 상세 설명 같은 걸 보면은 가운데가 14도고 겉에가 20도라서 가운데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가운데가 덜 얼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계속 넣어놓고 새로운 걸로 하나 꺼내가지고 얘로 사용을 하고 처음에 꽝꽝 얼었을 때는 잘 안 들어간다. 요거를 하나를 쓸 때 하나를 충전을 시켜놓는 거야. 그래서 요게 또 쓰다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녹아가지고 다 식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갈아껴. 근데 중요한 거는 냉동실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지속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갔어요. 여기에 차저가 된 거는 얘는 지속시간이 조금 더 떨어질 거란 말이야.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도 하루에 제가 봤을 때 길어야 7시간, 8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짧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2, 30분 갔다가는 땡땡 얼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30분 정도가 지났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하얗게 얼긴 했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단단하진 않고요. 그리고 온도를 한번 달아봤을 때 아까 냉동실에서 나왔을 때는 훅훅 떨어졌잖아요. 17.7도, 8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낮더라도 17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고요. 가운데 쪽 이게 더 시원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시원할래나? 조금 더 시원하긴 하다. 이게 온도계의 오차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처음에 냉동실에서 꺼냈을 때 그 정도의 시원함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15도. 지금도 이제 슬슬 지금 색깔이 달라지면서 녹는 게 시작됐죠. 제가 얘를 꺼내온 지 지금 20분 됐죠. 밖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7분.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느 정도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 밖에 온도는 33.1도. 자 현재 시각 5시 22분. 지금 15분 흘렀어요 밖에 나와서. 자 보면은 요렇게 녹아가지고 물방울이 아까처럼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요러고 나서 15분 20분 더 지나면 이제 다 녹는 것 같거든요.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 볼게요. 그리고 5시 31분. 지금 한 뭐 25분 정도 됐죠 나온지. 왜 카메라를 다시 켰냐면은 이제 그닥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살짝 미지근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렇게 돼가지고 온도를 달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도가 23.2도. 여기서 조금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23도, 23.1도, 23.2도 다시 올라가죠. 얼려져 있는 게 목에 딱 맞닿을 때는 시원함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녹아서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순간 팔에 얼음이 닿는 게 아니고 물이 닿아갖고 시원함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제 자 끝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도, 22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얼음이 다 녹는 데까지는 한 30분 좀 지나면은 다 녹는다고 봐야 돼. 1시간까지도 좀 쓰기가 힘든 뭐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다 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음이 둥둥 떠다니게는 남아 있으니까 한 5분, 10분 정도면은 다 녹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각 5시 47분. 지금 40분 정도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기랑 여기를 제외하고는 가운데랑 맨 끝에가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원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27.3도, 23.8도, 9도, 28.2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한 20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분 지나서부터는 땀을 흘리면은 흡수를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얼음이 녹으면서 물기가 맺힌단 말이야. 그 두 개가 짬뽕돼서 더 찝찝함이 남는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가 지나면. 이러고선 이게 또 식어가지고 또 차저에서 꺼내가지고 또 갈고, 이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울 것 같고 모르겠다. 일단은 또 실내에서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아까부터 계속 이 안에다가 꽁꽁 숨겨놨던 서문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놨더니 가운데까지 좀 얼었는데 여기에 살짝 액체랑 고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딱딱하게 얼었어요. 얘를 제가 차고 있어 볼게요. 야외에서는 사실 날씨가 미친 듯이 덥기 때문에 뭘 사용을 해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또 한번 체감을 해보고. 사실 실내에서 에어컨 켜놓으면 냉간하면 시원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선풍기 틀어놓던가? 자, 이제 이걸 차고 30분, 35분 좀 있으면 되고 있죠.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가운데 거는 거의 다 녹았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이것도 녹아가지고 좀 시원함을 잃기 시작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조금 단단해요. 23.7도, 8도 끝에 쪽 18.3도, 4도 뭐 그 정도로. 그리고 가운데는 얼음이 좀 덜 녹았으니까 18.3도, 5도?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딱 됐을 때는 서늘하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게 시원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고 있어도 실내에 있으면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더 시원한 느낌입니다. 얘를 오히려 찬 게 더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온도고요. 저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한 거는 요 가운데 쪽이 꽝꽝 얼을 정도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되는 것 같고요. 안에서 사용한 게 조금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더 사용 시간이 길어진 느낌은 아닌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넥 서포트라는 것도 L 사이즈, M 사이즈 다 착용을 해봤는데 둘 다 불편해요. 이게 왜냐면 딱딱하기 때문에 목 견인기나 그런 거는 목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그냥 불편해. 이렇게 하기에도 앞쪽으로, 옆쪽으로 돌리기에는 또 이쪽이 불편하고 목에 좋은 구조일까 싶어요. 좀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 끝에는 이미 다 녹아가지고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액체가 녹더라도 온도가 지속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재보면은 여기가 20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탭도 없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14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 문구를 쓰고 광고를 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얼었을 때, 다 닿았을 때는 시원하지만 그거는 어떤 거든 뭐 그냥 대충 얼음 갖다가 이렇게 대도 시원한 건데, 물론 일반적인 방법으로 냉동실에 놓고 얼리면 여기가 좀 더 빨리 녹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녹고 그러면 온도 차이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있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금방 녹아버리는데 10분, 15분 사용을 하려고 이거를 십몇만 원 주고 산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아이스 스카프 그냥 갖다가 대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아직도 좀 서늘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대단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더라도 막 뭐 전자기기도 아닌데 뭐 십몇만 원씩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물론 패키징은 뭐 포장도 잘 돼 있고 뭐 좋지만 한 2만 원, 3만 원 했으면은 그냥 뭐 쓸만해요 라고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십몇만 원 주고 이거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돈 내 산 리뷰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걸 봐서는 많은 분들이 솔직한 평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따로 깎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상에 한 두 번 정도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 번을 충전할 수 있는지 그거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한참 동안 얼려뒀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다 녹아있는 서문엑스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3분이 지났는데 아직
꽝꽝 얼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얼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천상 30분은 얼려야 될 것 같아요. 자, 30분이 흘렀습니다. 이거 30분보다 더 해야겠는데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시원함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서 좀만 더 할게요. 이제 38분에서 9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딱딱해졌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쓸 수 있어. 거의 다 굳었는데 여기가 살짝은 말랑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얼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원한 온도가 됐다. 자, 그러면은 요 슈퍼차저팩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단단한데요 지금 아직도. 여기는 또 군데군데 지금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요거를 돌려서 다음 거를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진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을 딱딱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분, 39분 요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얼지 않았을까 해요. 확실히 얼어있는 정도가 얘도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아까는 40분 나왔을 때 굉장히 단단했었는데 지금 많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속도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해 이거. 일단은 이렇게 액체랑 고체랑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면은 많이 시원하진 않거든요. 조금만 더 넣어놓도록 하고요. 아까 얼려놨던 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요거 테스트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너무 금방 녹는데 이거? 예, 다 녹았어요. 사용을 하면서 한 또 2,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안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사용해갖고 갖고 왔더니 아직 40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금 가운데 여기 두 칸 말고는 다 녹아가지고 미적지근해졌습니다. 얘는 다시 얼려서 쓰든가 뭐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것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지고 올라가 볼게요. 내가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는 더 얼려야 돼. 자, 봅시다. 아까보다는 단단하게 얼었어요. 가운데가 살짝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됐을 때 시원하다. 자, 그리고 이 슈퍼차저의 상태는 지금 보면은 얼음이 되게 군데군데 만져지는 정도로 거의 다 녹았어요. 반대쪽 것도 보면은 꺼내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다. 이거 어느 정도 손가락 들어가서 뺄 구멍을 좀 만들어 놨어야지. 요것도 되게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넣으면은 꽝꽝 얼리지는 못할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설명에 나온 대로 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냉동실에서 꽝꽝 얼어있는 걸 꺼내자마자 얼렸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되게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인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는 이렇게 차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휴대를 하고 다닐 텐데 휴대를 하면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얘가 되게 방열이 잘 돼 있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되게 막 차가운 느낌이 꽤나 잘 드네요. 이게 열이 센다는 건데 보온병은 보통 겉에를 만져도 막 뜨거운 걸 넣는다고 뜨거워지고 차가운 걸 넣는다고 차가워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세 번까지 일단 가능한지 여기 지금 완벽하게 녹은 게 있어요. 요 녀석을 한 번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5분이 흘렀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얼었을까? 세 번까지 쓸 수 있나? 확실히 두 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세 번째 거는 다 말랑말랑해요. 단단하게 얼은 게 지금 한 칸도 없어. 다 만지면은 으스러지고 부스러질 정도로 얼어 있네요. 더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다 녹아가지고 더 올려주지는 못하는 컨디션이 됐어요. 안쪽에 얼음이 만져지지 않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격이 저렴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한 개짜리 이렇게만 구매해도 15만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 이 제품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괜찮은 냉방기일까? 차라리 그냥 송풍기 하나 그냥 사는 게 너무 시원하잖아 목이. 결국 시원할 때는 냉동실에서 꺼냈을 때 14도 20도도 아닌 더 낮은 온도에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시원한 거고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이게 14도 20도로 유지가 되냐? 아니거든요.
녹으면 온도가 그냥 쭉쭉 올라가요. 물론 여기 가운데 두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칸은 온도가 달라가지고 온도가 다르게 녹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 많이 하잖아요. 뭐 어는 점 녹는 점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소금 막 타가지고 해보시면은, 소금을 많이 타면은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아무튼 농도가 다르면은 이거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얘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은 아닐 거예요. 이게 녹았을 때는 액체가 되고 얼었을 때는 젤 형태가 되는 재질인데, JJ 채널을 구독 중이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물질일까 조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욱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담아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봤자, 이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중간에 하면서 먹고 싶었어. 근데 일단은 혹시나 그래도 이럴 땐 좋지 않을까, 혹시나 이럴 땐 좋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 제품 리뷰해달라고 제보해주신 우리 제보분 보고 계시죠?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 등산 갈 때나 막 그럴 때 챙겨, 솔직히